도심 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가 지난 2015년 15만 명에서 작년엔 21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도는 노는 땅을 공유해 시민들에게 텃밭으로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쭉한 건물 사이 푸릇푸릇한 농작물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가 만든 공영 도시 농업 농장, 이른바 공유 텃밭입니다. 14,9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넓은 땅에 200여 명의 도시 농부가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상추와 호박,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들이 바쁜 손길에 키워지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를 먹고 싶다. 그럼 내가 청양고추를 직접 재배를 하는 거고, 애들이 크는 거를 보면서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걸 직접 이제 내가 먹는다라는 것들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생태 체험장도 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뛰어놀면서 흙과 채소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키워가면서 먹으니까 점심시간에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야채 이름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채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또잘 먹을 수 있고. LH가 갖고 있던 놀던 땅이었지만 얼마 전 경기도와의 업무 협약으로 조성됐습니다. 16제곱미터짜리 한 구좌당 6만 원의 분양 비용만 내면 누구나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모심기나 도시 농업 강사 교육 등도 진행합니다. 토종 종자를 가지고 이렇게 벼농사 1년 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도 만들고 지역에 그 먹거리와 관련된 공동체들 뭐 이런 것들을 양성도 하고 도는 첫 번째 농장을 시작으로 이런 공유 텃밭 네 곳을 더 만들 계획. 치매와 자폐 등 치료 목적의 치유 텃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